지금 충무로에서 제작 중인 영화가 대략 몇 편이야? 열 서너 편은 될 겁니다. 그 영화들 경기도하고 강원도 배우권 다 사버려. 예? 내가 배우권을 쥐고 있으면 당장 강기태하고 송미진 극장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야. 차수혁 실장한테 받는 자금으로도 그건 어렵습니다. 강남 땅 장철환 회장한테 넘긴다. 그건 사장님한테 남은 마지막 재산입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승부를 걸겠단 말이야. 빨리 시킨 대로 해. 예. 강사장, 이정희 씨 만나러 갔어요. 너 강사장 눈치 못 채게 한 거지? 뭐야? 너 표정이 왜 그래? 기태형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야, 이씨! 아니,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너 뭐 한 거야, 인마? 강사장이 알고 나서 뭐라래? 어제 굉장히 화가 나서 사문각으로 직접 갔는데 별일 없었어요? 왔어도 경원들 때문에 사문각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다. 야, 정구야, 이제 어떻게 하냐? 어제 일은 미안해. 신이사님하고 노단장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내가 화가 나는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권력이 너무 하찮게 보고 있다는 거야. 정구 형님이나 노단장님은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난 그걸 용납 못하겠어. 내가 이 일을 계속한 이상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두 분도 기태 씨 위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어제 연애에 앉아있는데 옛날 웅정동에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사는 게 막막해서 거기라도 다녀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주홍 글씨처럼 남아서 참 많이 속상했는데. 이젠 어제 같은 일을 겪어도 이렇게 담담한 걸 보면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기태 씨도 조금만 여유 있게 생각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쉬워요.